지금 여기 보면 windy.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windy.com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windy.com에는 지금 이렇게 GPS 기반으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바람의 어떤 흐름, 방향 같은 거를 지금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바람이 한국에서는 한반도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요 태안반도 지역에 바람의 흐름이 약간 북동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windy.com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행 계획을 만약에 단기 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날씨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windy.com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북동풍이 부는 와중에도 이쪽에 있는 요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크게 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시간이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어떤 변화는 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일단 이쪽에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을 윈드파인더나 아니면은 지역 날씨를 확인을 해가지고 좋은 쪽의 날씨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내 여행 기준이라면은 한반도를 보면은 될 테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동남아 쪽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 여행을. 그러면 동남아 폭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쪽은 팔로트, 바람이 들어온 16. 예를 들어서 다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노트. 10노트면은 바람이 제법 있는 겁니다. 5미터 퍼 세크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 뭐 필리핀의 세부, 2노트. 근데 바람이 거의 없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요런 장소들, 뭐 보르네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필리핀 쪽이 바람이 좀 적고 그러네요. 또 다른 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이쪽에 태국, 방콕, 태국 이쪽도 지금 바람이 센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6, 6. 1. 대만 6 남쪽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바람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지 좀 확인이 좀 가능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발리, 롬복, 월리스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9노트면은 바람이 제법 있네요. 7 북쪽이 거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네. 이렇게 windy.com을 활용해서 바람의 어떤 강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역의 어떤 날씨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 바람이 강한 7노트 12노트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